얼마 안 됐어요. 근데 왜 저희가 4월 4일을 컴백을 했느냐? 저희가 2주년이었어요. 맞아요. 2주년이었어요. 지금까지 저희가 청순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었는데, 이번에 저희가 2주년을 맞이해서 조금 변신하는 약간 변신. 맞아요. 죄송해요. 제가 일본 사람이라서 발음이 안 좋네요. 네. 새로운 모습을 약간 도전하기 시작했는데요. 조금 섹시한 알리만 어떨까요? 멋있었어요. 아니에요. 네. 네.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준비한 곡은 이렇게 두 곡이었는데요. 이렇게 인사드리면 아쉬울 것 같지 않나요? 네. 아, 아직 안 아쉬운 것 같은데 아쉬울 것 같지 않나요? 네. 아쉬워요. 그쵸? 그래서 저희가 한 곡 더 보여드릴까 하는데, 그 곡은 바로 요즘 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저번 앨범의 수록곡인 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. 정말 지금 벚꽃처럼 잘 어울리는 곡인데요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대되시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얼리만 원곡 잘 기억하고 계시죠? 할 수 있죠? 크게 부탁드립니다. 알죠? 파이팅! 가볼까요? 가자!